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는데요.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개인별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금은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게 되는데요.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40만원 내에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매월 90만원씩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도 꼭 월 50만원씩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 총액인 30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 결정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혜택이 있는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과 더불어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첫 번째 유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이니까 해당 표를 보시고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이루어진 특정 계층, 18세에서 34세 구직자인 청년, 3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중장년이 지원 대상인 두 번째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할 때 부양가족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40만원 내에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당 수급 기간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취업 성공 수당을 150만원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 후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 50만원, 이후에 추가로 6개월 계속 근무했을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지원 신청서를 클릭하고 취업지원 신청을 누른 후 로그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과 관련해서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고요.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지원금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